우리가 방송에서 보는 이 박사님들의 성적이 궁금하잖아요. 보면 부모님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 다 잘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약간 유전 있죠. 아. 공부 머리는 유전이다 이런 얘기 솔직히 얘기 좀 해주세요. 부모님들도 공부 잘하셨나요? 네. 그 봐. 이렇게 말씀하시면 있어. 뭐 저희 어머님 공부 못하셨다니까. 아 섭섭합니다. 아니 근데 너무 사람이 약간 자격지심이 자격지심이 아니 지금 야 니네들 아니, 형, 잘한 척하지 마. 아니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사람이. 형 지금 너무 격앙됐어. 그러니까 네. 너무 내가 상대적으로 잘하니까 아니, 내가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. 우리는 오빠 공부 못했단 말 아무도 안 했어요. 진짜. 형 공부 못한 거는 따로 한 회를 편성할 거야. 아 제가 너무 좀 너무 좀 욱했던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인정하시죠. 너무 공부 잘하신 분 나오는데 부담돼요. 그러면 선생님 쭉 1등 놓치시지 않는 1등 아니에요 혹시? 그러니까 중학교 때 아마 전교 1등을 중학교 했던 때? 것 같고요. 3학년 때는 쭉 했던 것 같고. 중학교 때? 그러면 오빠는 중학교 1학년 때 전교에서 몇, 아니 전교도 아니다. 반에서 한 몇 등 했어요? 학교를 다녔습니다. 다녔어요? 네네 중학교 학교 다니고 다녔습니다. 아니 근데 선생님 진짜 제가 자식 가진 입장에서 궁금한 게 IQ 좋으면 공부 잘하는 게 좀 비례하나요? 사실 그 IQ라는 것이 20세기 초 미국에서 개발된 거거든요. 맞아. 맞아. 네. 그래서 처음 개발될 때의 목적은 똑똑한 사람들을 고르자는 목적을 만든 게 아니라 네. 미국에 그 당시에 과도한 이민자가 들어와서 미국에서 이걸 좀 막으려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. 그때 이 테스트를 이용해요. 테스트를 해서 당신은 점수가 너무 나쁜데 그럼 안 이민을 안 받아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용도 되고요. 되게 차별이다.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갑자기 막 한 100만 명의 사람들을 군대로 뽑아서 유럽으로 보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. 잘못 보냈다가는 총을 하나씩 쥐어주고 가야 되는데 네. 사고 칠 수도 있고 누가 이상한 사람인지를 빨리빨리 판별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. 그래서 그때 또 한번 이 테스트를 사용해요. 원래 그렇게 개발되었던 건데 그 뒤에 점점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런 테스트를 어떤 지능이나 이 사람의 우수한 정도도 테스트할 수 있지 않을까? 자꾸 이제 계량이 돼서 오는데 사실 성적과 IQ가 정확한 관계가 있다는 어떤 증거도 없고요. 증거는 없는데 선생님 IQ는 혹시? 기억을 못해요. 그런 거 이렇게 교수님 박사님 그런 거 이렇게 신경 잘 안 쓰시는구나. 사실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 항상 궁금한 거는 상대방의 IQ가 아니라 왜 우리는 이렇게 IQ 같은 숫자를 좋아할까? 이런 평가 지표를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. 와. 너무 궁금해요. 왜 그러는지. 와 멋있다. 내 스타일이야. 그러니까, 이런 생각 자체가.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아빠 오늘 상 받았어. 그러면 야 축하한다가 아니라 몇 등 했는데? 그렇지, 맞아. 그렇지.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숫자에 자꾸 집착하고 그 자체가 불행해지는 느낌. 맞아요. 그래. 네. 근데 숫자를 되게 좋아해요, 사람이. 맞아, 맞아. 명확해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불행해지죠. 그러니까. 아, 그런 건가? 바로 비교가 사실 비교할 수 없는 두 사람을 89, 70 하는 순간 완벽한 격차가 생기잖아요. 아, 그런 거. 사실 어떻게 사람을 비교하겠어요? 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고 네. 그 장점조차도 무엇이 우월한지를 비교할 수 없는데 맞아. 숫자로 되는 순간 어떤 숫자가 큰지를 알고 작은지 알기 때문에 그럼 숫자라는 건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일상이나 뭐 필요한 거잖아요. 숫자, 그러니까 필요한 숫자. 데만 써야죠. 그러니까 모든 곳에 숫자를 쓰려고 하니까 생기는 문제인 것 같아요. 예, 그러니까. 지금 몇 평이야? 이걸로 또 아, 쟤 잘 살래? 한 달에 얼마 벌어? 한 달에 얼마? 와, 엄청 숫자다 우리. 그렇죠. 모든 게 다 숫자. 우리 전화번호 뭐예요? 다 숫자. 맞잖아. 그거는 필요하지. 전화번호. 그거는 필요한 것 같은데. 주소 뭐예요? 다 숫자. 또 시청률도 그렇잖아요. 시청률. 그 프로그램이 그냥 네. 좋은 프로그램일 수 있지만 시청률. 그 숫자 하나 때문에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. 맞아요.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. 조회. 희도 왜 숫자를 표현하자. 그냥 뭐 적당한 것. 나 잘할 만큼 잘했어요. 그러니까 뭐요 그렇게. 잘할 만큼 컸어요. 왜. 170이라는 이상한 기준이 있냐고. 그러게요. 160, 160에 있고 2m가 왜 2m라는 기준이냐. 결혼 몇 번 했어? 이거 다 숫자잖아요. 예? 숫자잖아, 숫자. 어쨌든. 숫자죠. 한 번 했잖아요. 다 한 번 했잖아요. 한 번. 제가 두 번 한 줄 알았어요. 나도 순간적으로 왜 형이 두 번 했는지. 아니 근데 숫자 투성이네요, 진짜. 근데 숫자가 있어야 어떻게 보면 물리학도 좀 존재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원래 물리학은 이 모든 물리 현상을
숫자로 바꿔서 성공한 학문인데 그것이 인간의 모든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될 거라는 착각을 한 거죠. 심지어 행복과 기쁨과 슬픔. 행복지수. 사실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인간성 이런 것까지 몽땅 다 숫자화 시킬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게 맞아. 이런 거 좀 안 해야 되는 것 같아. 그래.